항상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채연이부터 쭉 끝나서 채연이 속상한 거 엄마도 알아. 알았어, 엄마 미안해. 딸의 서러운 눈물에 엄마도 마음이 아픕니다. 다 울었어? 응? 응? 머리 풀려? 나중에 엄마랑 지난해까지 다 크고 나면은 엄마랑 시집가 둘이 놀러 다니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하자. 맞지? 박수. 육남의 질서를 잡기 위해 엄하게 대하는 엄마. 동생들이 잘못을 해도 맞으라는 이유로 함께 혼을 낼 때는 미안한 마음뿐입니다. 가자. 단 둘만의 외출에 나선 모녀. 오늘 엄마는 딸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합니다. 이거 엄마랑 나오니까 좋아? 네. 얼마큼 좋아? 많이. 지난일까지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? 네. 애긴데 그럼 어떡해. 평소 동생들 때문에 엄마와 단둘만의 시간은 꿈도 꿀 수 없는데요. 아주 잠깐의 시간을 낸 지금 짧지만 소중하기만 합니다. 빨간색은 좀 그렇지 않나? 지금만큼은 꾸미기 좋아하는 11살 소녀가 됩니다. 피난 것 같아. 네, 이렇게 해갖고 두 개 사줄게. 네. 좋아? 네. 깜짝 서프라이즈는 계속됩니다. 사는 것 같아. 이렇게 머리 풀렀을 때 엄마 예뻐? 너무 예뻐. 마음에 들어? 네. 채은이의 기분이 하늘로 날아갈 듯합니다. 네. 조금 더 크면 엄마가 맨날 이러고 다녀야겠어, 이러고. 모녀의 발걸음도 모처럼 가볍습니다. 여기요. 여느 때처럼 집안일을 돕고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일상이 돌아왔습니다. 이따가 엄마 병원에 좀 갔다 와야 돼서 애기도 좀 놓고 갈 테니까 애기도 좀 보고 있어. 큰딸이 있어 가끔 볼 일도 볼 수 있는 엄마입니다. 엄마 나갔다 올 테니까 동생도 잘 보고 애기 젖병 이제 저거 헹궈. 어? 네. 붙인 게. 네. 동생들 말 잘 들으면은 주고 말 안 들으면 주지 말고. 그리고 싹 치워놓고 있어. 엄마가 외출하자마자 방 청소를 시작하는 기특한 아이들. 다른 때보다 고분고분 말 잘 듣는 동생들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. 때 맞춰 간식을 챙기는 일도 잊지 않습니다. 나 뚱그게 앉아. 하나부터 열까지 동생들을 살뜰히 보살피는 누나. 영락 없는 꼬마 엄마입니다. 나 동생들 먹기 좋으라고요. 이렇게 찢어놓는 아직은 철없는 어린 동생들. 조금 더 크면 이 손길을 기억할까요? 올망졸망한 동생들은 엄마 같은 누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커갑니다. 동생들을 잘 돌보는 일은 힘든 엄마를 위한 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. 하루에도 몇 번씩 터지는 울음소리.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넷째 현준이의 손가락이 베었습니다. 이럴 때면 응급치료도 척척. 다시 평온이 찾아옵니다.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뿐. 다섯째 떼쟁이 경중의 투정이 시작됐습니다. 점점 더 심해지는 떼쓰기.